TV 속 호기심을 쏙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핫 TV 포착. 그거 왔다. 돌에 타도 칼에 찔려도 모래 폭풍을 맞아도 살아서 돌아왔다. 수강 예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사히 빠졌던 그녀도 함께 왔다. 선동요양에서 소화를 맡고 있는 사연입니다. 아니죠. 근데 두 사람 죽은 거 아니었어요? 죽지 않았었고요. 원래 살아 있었고. 감독님이 살리신 건 원래 대본상에 다 그렇게 있었었고. 여기서 핫 TV 포착. 왜 드라마 속 인물들은 죽을 고비를 잘 넘길까? 드라마 속 불사조 캐릭터들을 맞아요. 지금부터 포착해보자. 어떤 역경이 와도 끝까지 살아남아 네티즌들이 특별히 칠미네이터란 별명까지 붙여준 칠수. 그런데 이건 이제 그거는 시청자 생각이고요. 저는 찌질이 칠수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아니 근데 왜요? 왜 그러냐면 그 조그만 아이한테 물리고 소아한테 부직갱이고 찔리고 그래서 저는 칠미네이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이건 이제 좀 좋은 표현이고 저는 찌질이 칠수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럼 함께 살아 돌아온 소화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뻥녀 같아요. 뻥녀. 우리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또 거의 표정이 이거만 하니까 멍녀네. 멍녀. 찌질이와 멍녀. 아 이거 참 농담도 잘하신다. 그럼 두 분이 생각하는 선동요왕 속 불사조는 누구예요? 덕만이가 불사조죠. 제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고 그다음에 모래에 빠져서도 혼자 살아나왔고 그다음에 그 15세의 그 소녀가 중국에서 계림까지 또 혼자 왔고. 오! 칠수기법은 최고의 불사조는 바로 덕만! 그래서 준비했다! 덕만의 강한 생명력이 빛난 명장면 그리고 명장소! 생과 사의 순간 화살이 덕만만 피해가요! 덕만은 강을 건너기 위해 다짜고짜 천명의 배를 빌려 타려는데 이렇게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갖는 두 사람. 하지만 그때 산적들의 화살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고 만다. 그런데 아 뭐야 뭔 화살이 덕만만 잘도 피해간대. 어쨌든 덕만의 생명력이 빛난 명장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장면 탄생한 명장소는 바로 보석정. 한탄강변 중에서도 최고의 협곡을 자랑하는 이곳은 강량 쪽으로 병풍처럼 서 있는 깎아지는 듯한 바위가 그야말로 장관. 게다가 입구에 우뚝 솟은 바위는 한국의 산수화가 따로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물까지 어찌나 깨끗한지 물놀이하기에 적격이라 여름 내내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끓이질 않는다고. 그리고 이곳에 오면 절대 놓치선 안 되는 게 있다. 바로 계곡하면 빠질 수 없는 레포츠인 래프팅. 협곡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래프팅 코스인 한탄강이니만큼 마니아들에게도 스릴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한 장소라는 사실. 그렇다면 그 코스는 바로 순담계곡에서 군탄교에 이르는 8km. 이야, 요 래프팅하는 동안 친구들과 동료들끼리 우정과 협동심 쌓기에 충분하겠다. 자, 이렇게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한탄강에서 막바지 여름 피서 어떠신지? 생과 사의 순간, 폭포에서 떨어져도 끄떡없는 덕만. 보종을 피해 달아나던 덕만은 폭포 낭떠러지에 매달리고 천명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하지만 덕만은 까마득한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엄마, 한 번만 더 구해줘.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가 싶더니 뭐야, 천명의 도움으로 살아난 덕만. 야, 진짜 덕만의 생명력이 빛난 명장면 맞습니다. 그럼 이 명장면이 탄생한 명장소는 바로 장각폭포. 속리산의 천왕봉 시냇물이 절벽을 타고 흘러 이루어진 폭포로 폭포 위 기암에 세워진 금면적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는 것. 게다가 주위에 오래된 소나무숲까지 운치를 더한다는 말씀. 아니 그때 낭떠러지에 있는 풀을 만지고 있는 남자 발견.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덕만이가 한번 잡아본 지푸라기 잡아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폭발로 난데없이 떨어지는 남자. 아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폭포의 높이가 6m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 그런데 잠깐! 이거 드라마 속 폭포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작진이 알아본 결과 폭포 위는 경북 상주의 장각폭포에서 촬영, 폭포 아래는 충북 괴산의 수억폭포에서 촬영한 것. 자, 이런 재밌는 비밀을 알았으니 수억폭포 안 가볼 수가 없지요. 자, 어느새 도착하니 자욱하니 안개가 낀 것이 하늘나라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 역시 하늘이 내려준 폭포라 불릴만 하다. 그리고 조령선에서 흘러내리는 계류가 20m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또 하나의 볼거리. 그 힘찬 물줄기를 보니 절로 힘이 불끈 솟는다. 어쨌든 장각폭포도 수억폭포도 명장소임은 틀림없습니다. 생과 사의 순간, 전쟁터에서도 이상무? 피를 부르는 백지와의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결국 덕만은 지쳐 쓰러지고 말은. 한편 덕만이 죽은 줄 아는 유신랑 역시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에 처함. 그때 진짜 멋있었어요. 어저시 다시 일어나 유신랑을 구하는 덕만. 그리고 백자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끄는 데 성공한다. 하하, 거참. 덕만의 생명력이 빛난 명장면 여기서도 탄생. 그럼 이 명장면이 탄생한 명장소는 바로 낙동강 무인포. 인적이 드물어 한적하고 주변 산세가 눈을 즐겁게 하는 이곳은 드넓게 펼쳐진 고운 모래사장과 굽이 도는 강물이 또 하나의 볼거리. 거창 이렇게 보니 덕만이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넘겼다. 그럼 다른 작품 속 불사조는 누가 있을까? 체육은 보청을 피해 달아나다 총상을 입지만 뭐야, 뭐 방탄복 입었어. 생명전선 이상 뭐? 이번엔 칼에 찔리고 또 찔리고 마구마구 찔린다. 그래도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생명전선 이상 뭐? 뭐라? 이제는 스스로 자결을 시도하려는 체육. 이렇게 진짜로 죽나 했더니 아 뭐야, 윤이 칼을 손으로 막아서 역시나 생명전선 이상 뭐? 정말 체육은 상대 조직과 위험천만 추격전을 펼치는 수연. 근데 어깨에 총상을 입고 바다에 떨어지고 말아. 오호, 이거 진짜 생명이 위험한 순간. 하지만 멀쩡히 뛰었다. 생명전선 이상무. 끝으로 사정없이 마오의 총에 맞는 수연. 오, 이건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생명전선 이상 뭐? 라고는 하지만 아니죠, 이번엔 진짜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척한 거죠. 자, 이번엔 에덴의 동쪽의 동철. 영란을 구하기 위해 3층에서 떨어지고 이뿐만이 아니다, 부타의 총상까지 입지만 역시 주인공은 죽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시작에 불과했다 불사조 최고의 하이라이트. 동철은 대형 트럭에 치이고 오토바이에 불까지 붙지만 이야, 생명전선에 이상무란다. 진짜 대단한 생명력. 이번 승헌 씨도 인정하죠? 저랑 다 항상 얘기하죠. 슈퍼맨이라고. 드라마 엔딩에 제가 슈퍼맨 어디고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 튼튼하니까. 범범어 이렇게 말이죠. 선동이왕도 해피타임 절대 죽지 않아. 지금까지 선동여왕과 드라마 속 불사조 캐릭터를 알아본 핫 TV 보착이었습니다.